근데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지금 경제 얘기하실 때 그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네. 지금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예. 아니 갑자기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예. 시민을 위하여 예. 플랫폼 정당 예. 이걸 만들으셨는데 예.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좀 정의로운 교수님이라고는 알고 계셨는데 예. 이 정당을 창당할 생각을 어떻게 예. 하셨는지.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선거법이 개정됐잖아요. 네네. 선거법이 개정됐는데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 일어나고 있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유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예, 그래서 네. 선거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네네네. 선거법 개정 취지를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가벼운 이제 일이라고 보질 않아요. 가벼운 일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 특권층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아주 공고하게. 공고하게 있는데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 때는 네. 군사정권이 정점에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재벌 자본, 언론 뭐 이런 등등 종교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리고 검찰도 그 밑에 있고요. 네. 있었는데 군사정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나머지 부분들이 상호 그러니까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그러니까 더 재생산하고 있고 공고화시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해 검찰개혁할 때도 네. 왜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왔는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네. 예? 제가 볼 때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왜 그랬냐면요. 한번 우리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네. 언론사주라든가 재벌 총수가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냥 가혹하게 어쨌든 간에 그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벌 총수나 언론사주가 어떤 하나의 법을 위반했을 때 구속되는 걸 본 적 있냐고요. 예? 아주 심한 걸 해도 그냥 거의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저희 구속 안 하고 그냥. 실체탄도 예. 왔다 갔다. 예, 그러다가 가고 앉았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언론들도 뭐라고 합니까? 예? 재벌 총수 구속하면 경제 망한다는 어떤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런 특권적인 그 혜택을 이 검찰이 사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그 독점적인 그 이 특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네. 언론이라든가 재벌자부터 인정받는 대신에 네. 그걸 서포트 해주고 서로 상호 의존하는 이런 먹이사슬 같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런 저기 상호 의존적인 구조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 구조가 저는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한 짧게 보더라도 식민지 지난 한 100년 넘게 식민지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해방이 돼서도 친일 청산을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냐듯이 그렇죠. 그러면 친일 세력에게 기생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또 그 기생하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회 보수는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네. 학자들이 되게 보수를 정의할 때 네. 하는 건 서양 사회 보수 기준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서양 사회 보수는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사회 보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가라는 것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왜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러냐면 조선 말에 이 사람들이 특권층을 살다가 나라 뺏기고 나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일제에 그러니까 기생해가지고 권력자에게. 예. 네. 자신의 이익만 어쨌든 간에 가게 되면 나라가 망하던 나라를 팔아먹던 뭐 이게 관계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 많이 유행했던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요. 매판 세력이에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매판이라는 게 나라를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렇죠. 세력인 거예요. 매판 자본. 예, 매판 자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특권에 가는데요. 이 특권층이 아마 우리 이총순 잘 모르실 텐데 네. 저는 학계에 제가 지금 교수생활만 90년부터 했으니까 3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네. 있으면서 많은 어쨌든 교수 신분도 우리 사회 속에서 어쨌든 간에 엘리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 만나요. 네. 우리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있는 특권층들을요. 네. 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보게 되면요. 자기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얼마 전에 아니 몇 해 전에 그러니까 그 교육번호 관료가 점심 먹다가 술 한잔 하면서 기자들한테 민중은 개돼지 뭐 이런 표현하는 네, 게 네,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이 특권층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신들은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어린이한테 네. 유치원 뭐 초등학교 1년 되는 애들이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로얄 패밀리라고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애가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가 특수한 신분에 생각하고 일반 서민들하고는 특수.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했지만은 그 법 앞에 평등은 웃기는 얘기고 현실 속에서는 특권층이 있고 예? 자신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네, 네.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공정성을 강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국가를 가지고 많은 사적인 특혜를 추구했던 것들에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옛날 이명 박근혜 시절이 편했거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명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이용을 해서 자기 돈을 벌거나 네. 예? 돈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많이 어쨌든 간에 상호 의존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그게 참 짜증 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법을 위반해도 방어막을 해줬었던 검찰 개혁까지 우리가 일정한 성과를 작년에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특권 이 구조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총공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총공세를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청와대 구성원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바깥에서는 구구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막 공격을 하죠. 그렇죠. 심지어 국가 안에서도 그렇죠. 국가 안에 누가 있습니까? 검찰. 그렇죠. 사법부. 그리고 뭐냐면 그다음에 뭐냐면 특히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선관위도 그러고 앉았어요. 그렇죠. 야, 지금 봐보세요.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니까 지금 이 선거 반칙을 하고 있는 위성정당을 허용을 해주는 바람에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서갖고 지금 그렇죠. 살다가 창당까지 해보시고. 거기다가 오늘은 또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요. 네. 뉴스 못 보셨나요? 네. 그 유권에서 걸린 선관에서 뭘 해줬냐면은 네.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서 뭐냐면은 그 비례대표들을 네. 당원들이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서 뽑게 됐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사후에 추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과거에 밀실에서 그러니까는 이 당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비례 명단 지뢰, 쫙 그러니까 그네들 했던 거를 그걸 나중에 추후 승인 받으러 그렇죠. 어. 그 자기들이 구성한 그 이제 대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거를 허용을 해줬어. 선관위에서. 네. 그러니까 개정된 선거법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선거라는 게임을 그러니까 관리하고 이걸 공정하게 해야 될 그러니까 심판이 반칙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러면 선관위에도 많은 부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박근혜 때 임명된 분이 이제 남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총공세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국회만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민주당을 그러니까는 이걸 일당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석수만 예? 장악하면 예. 하면은.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장악하게 되고 국회의장도 장악하고 그렇죠. 장악하게 되면 청와대는 식물정권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모든 네. 그러니까 그걸 더 나가면 탄핵까지 가겠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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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을 지금 이렇게 그 이 과거의 그 달콤한 특검을 넣었던 것을 더 이상 그들은 못 버주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총공세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언론, 종교, 우리 사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재벌 자본, 검찰 권력, 언론 권력, 네. 그다음에 종교 이런 특권 카르텔들이 그리고 사회 곳곳에 네.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선거 때면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네. 대통령 선거할 때면은 뭐냐 교수 사회에서 이 투표 성향을 보게 되면요 한 80%가 보수를 투표하고 한 20%가 많아야 좀 이제 개혁적인 이제 후보를 이제 간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엘리트층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엘리트층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 특권층 카르텔에 네. 그 속에 하나의 구성 인자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달콤했던 것들이 이제 자꾸만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적게는 초조감을 느끼는 것이고 크게는 그러니까는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네.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공세라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네. 볼 때는 과거에는 종교 집단 네. 어떻게 보면 재벌 집단 언론 집단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어도 자기네가 정권을 먹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네. 국민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발전을 하고 맞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이 정말로 공정을 네.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총공세를 안 하면 자기네들 위기감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 세력과 적폐 세력들이 전면전이 이번 4.15 총선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첫 번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하다가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당했죠. 그러니까요. 뒤통수 맞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시민들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지난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에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또 경제 도발했을 때도 아베가요. 네. 아베가 한 이유가 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협공이 있을 걸 전제로 했었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는 내부에서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가 우리 경제계에서 얼마나 막 저기 공격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그랬을 때 내부 단결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네,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걔네들. 그렇죠. 실패한 거죠. 1차 공습이었고 예, 1차 공습이 실패한 경제를 거죠. 말아먹게 하면 대통령이 무릎 꿇고 예. 지네 마음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렇죠. 자신감을 잃고 단합을 하는 계기가 됐고 그렇죠. 이제 이 특권 카르텔의 의도가 이제 국민들이 작년에 검찰개혁까지 하면서 이제 낱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낱낱이 알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지켜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저기 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언론에서 그러니까 융당 폭격 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미래 통합당이 엄청난 반칙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이 저기 저 소수 정당의 저거를 그러니까 배려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왜곡시키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좀 대응하려고 하니까는 막 공격을 하고 앉아있고 너무 웃긴 게 선거법을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국회 진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도 자기네들이 권고사항이었어요. 200대 예. 100으로 하라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갖고 선거법 개정하는 게 맞았거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들이 당론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반대했으니까 위성정당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언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거법을 만든 사람들이 쟤네들이 위성정당 만드는데 니들은 찬성했으니까 만들면 안 돼. 이게 참 이런... 성평성 없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것은 제가 네. 볼 때는 이들이 네. 서로가 지금 서로 다 짜고 지금 총 공세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국회를 만약에 저들한테 장악당하면요. 저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는 건데 제가 국민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때가 행복했냐고 그때가 그립냐고 묻고 싶어요. 헬조선이라고 했던 그럼 저는 이제 여태까지 30년 이상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교육자라니까 저는 교육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쨌든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무리 제가 지식이 많아도 인격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비난받을 짓을 하거나 하게 되면 가르칠 수가 교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 속으로 쑥을 내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정에 있어서는 내 이제 자녀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 부끄럽지 않은 선생,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은 게 제 목표였었어요. 존경합니다. 아유, 당연한 얘기, 당연한 거죠. 네, 멋있게 말씀하세요. 네. 멋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꿈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자기들 살아갈 세상에서 꿈과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네. 지금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선거 게임이 네. 이렇게 왜곡되어지면서 다시 아이들이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헬조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네. 내 자녀들, 내 학생들 네. 얘들을 내가 어떻게 어른으로서 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얘들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책임 의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반교육적인 네. 이기 때문에 반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것을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최백은 교수님이랑 앉은 한 이제 한 6개월 조금 넘어온 것 네. 같은데요. 경제학자이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역사 의식도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역사도 잘 알거든요. 아, 그렇죠. 역사를 알아야지 경제의 네. 흐름을 아니까. 그런데 네. 거기에 역사의 흐름을 왜곡하는 게 뉴라이트 집단이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교수님만큼은 참 웬만한 역사학자보다 제가 참 검찰개혁 그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마이크 잡았을 때, 야 저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시민을 감동시키는 그렇습니까? 게 있구나. 근데 정말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정말 나서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예. 다스베이다가 예. 중요한 오늘 차례는 예. 있으셨는데 짧게 하나만 예.
사람들은 이 지금 여기저기 뭐 예. 비례정당 뭐 난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하여는 뭐냐라는 예. 생각 말들 나오는데 예. 분열이라 난립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이 그 시민을 위하여 참여하기 전부터도 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저희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네네네.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야당한테 보수 여당한테 일당을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거기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 대의라고 했을 때요. 네.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각 거기에 구성원들의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 사적인 셈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욕심 없어야죠. 예.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의당을 한 자리에 만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까지 거기다가 내 목까지 그러니까 거기다 개입시키게 되면은 내가 위원장이겠다, 네가 위원장이겠다. 예, 예. 그리고 내 지분도 내가 요구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런 셈법들은 없이 예. 우리 말 그대로 빈 그릇을 제공해 주겠다. 제공해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제 이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접촉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셈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이 성공할 수가 없다. 예. 그래 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개인적인 셈법이 있으면은 네. 어차피 여기에 보게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그릇 정당 만들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은 제가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저게 시민을 위하여 하는 팀들을 보니까는 네.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지금 시간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많지 않은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네. 그러면서 보수 여당의 저런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대의 하나만 가지고 딱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들의 이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말 그대로 중매쟁이 용도로 하겠다는 네. 이런 순수한 걸 알고선 제가 그러면 나도 이제 뭐 발기인 정도로 좀 이제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예. 발기인 정도로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위원장까지 맡으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여러 개가 생기는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분열에 대한 이제 어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신뢰받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에 많이 도움이 되죠. 최영희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하게 되면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일이 없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서 지지를 끌어내면은 네. 당 정당들도 이 그릇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분열이 아닌 오히려 그렇죠.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드신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참여하신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현재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하는 조직들은 순수 시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사익이 예. 들어가지 않는 개인의 거고. 셈법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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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다스베이다 무슨 내용인지 뭐 경제도 말씀하실 예. 테고 오늘 좋은 녹화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광고 한번 해주세요. 최백은 TV 지금. 최백은 TV 지금 한 6만 한 3천 좀 넘었는데요. 네네. 아, 10만까지 좀 쫙 좀 끌어주세요. 교수님 얼마 전에 5만 명 좀 돌파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 명 예, 500명 예, 이상 증가하네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 경제 전문이다가 또 저는 아직까지 좀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네. 혼자서 강연하듯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쏙쏙 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애정을 가져주셔가지고 만약에 별로 저기 저 구독자가 많지 않으면 접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접지도 못하겠어요. 얼마 몇 개월 되셨죠? 이제 1월 한 4일에 됐으니까요. 아, 두 달 됐네요. 두 달에 6만 명이요? 예. 교수님 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하면서 만 명 못 넘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랑 예.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예. 어쨌든 여러분들 최백은 TV 가시면요. 우리가 몰랐던 부동산 정책 문제, 일본 정책 문제, 중국 정책 문제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저 수구 세력들이 막 선거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지 하는 분들은 최백은 TV 가셔갖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맞춤형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셔갖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